화폐상 가치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는 총 털어서 연금의 내과에서 감정평가까지 한 세 문제 나왔고 연금의 현가에서 하나씩 이렇게 네 문제에서 한 다섯 여섯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30회 때까지 다섯 여섯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계산 문제가 합의시간 가치. 그러면 여기는 이제 나온다면은 매년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펜 들어보시면은 어디가 주민이 굉장히 요새 최근 들어서 중요한 문제냐면 29번 괜찮고요. 29번. 29번에 별표 쳐놓으시고 165에 29 있나요? 그 답만 보진 않고 다 보겠습니다. 29 중요하고 그 다음에 30번. 30번하고 32번하고 33번 있나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35번 있나요? 35번. 찾았습니까? 이게 싹 다 기출이에요. 그래서 지금 찍어드린 것만 계속적으로 보시게 되면 문제의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나올지. 그냥 그래서 그걸로 가고 나머지 지문에 나와 있는 건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답만 이렇게 좀 체크하신 걸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예전에 제가 기출문제 특강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계산 문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예상 문제고 여기는 문제가 이게 썩 제가 좋아하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냥 일시불의 미래 가치만 나왔고 수식만 산정하는 걸 나왔기 때문에 계산은 조금 부족해요.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집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일단은 요약집으로 먼저 갈게요. 가셔서 자 페이지 가시면은 120페이지로 가죠. 120페이지로 가시면은 화폐 시간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기서 화폐 시간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수관계라는 게 있죠, 그죠? 네. 역수관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셨으니까 자 들어볼게요. 미래 가치가 세 가지가 있고 현재 가치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아볼게요. 일시불의 내과계수.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어디가 캐시 포인트냐면 그냥 금액이 1원 나오면 일시불이에요. 그 다음에 내과계수는 N년 후가 나옵니다. 맞힐 수 있죠. 그렇죠? 이 두 단어 나오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내과계수라는 게 있죠. 내과계수는 연금은 매년 이론식이 나오고요. 내과계수는 N년 후가 나오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감칭계수 있죠. 감칭계수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쪼개는 거죠. 그죠? 쪼개서 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요 분립하는 매기간 연금 분립액을 구하는 거예요. 매기간 연금 분립액.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미래의 뭉친 금액입니까? 그러면 뭉친 큰 금액을 구하는 거고 얘는 쪼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역수예요. 역수고 그 다음에 일시불끼리 역수죠. 그 일시불이 그래서 요게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계수. 현가계수 그럼 일시불은 이론 나오잖아요. 현가라는 거는 현재라는 게 나오죠. 현재라는 게 나오고 할인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한원이라는 게 나오겠죠. 현가계수는 무조건 이거 들어갑니다. 현가계수는 자 그 다음에 연금이라는 거는 그냥이요 매년 이론식 매년 이론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가계수는 N년 후가 아니죠. 요게 나와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역수가 저당상수 역수죠? 저당상수. 저당상수. 자, 우리가 역수입니다.
옛끼리 역수고요. 그래서 저당 상수가 나와줘요. 그 저당 상수도 쪼개는 거죠. 근데 쪼개긴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요?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죠. 1억을 빌렸을 때 갚아나가는 거죠. 원리금 산정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원리금 균등 상환액 나오면 무조건 저당 상수로 찍으셔야 되죠. 아시겠죠? 그죠? 역수관계를 여기로 다시 갖고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치는 미음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도 미래가치, 감치기 교수. 현재가치는 이응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당 상수니까 이응이고요. 역수입니다. 자, 미래가치 계수와 현재가치 계수. 자, 제가 1례는 일시불의 내가를 줄인 말이죠. 그럼 1례와 1년이 역수예요. 그죠? 일시불끼리 역수고. 자, 그 다음에 연내와 감채무 계수 역수죠. 그래서 제가 연내 나오면 감기 찍으시라 그랬죠. 감채무 계수. 연연 나오면 저당 상수 찍으라 그랬죠. 그런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수 관계를 찾으시는 게 가장 유력해요. 유력하고, 그 다음에 좀 사이드로 가져갈게. 넘겨보시면은, 물론 문제 나오면서 제가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페이지 123페이지로 가시면은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라는 게 나오죠. 합치면 얼마죠? 1입니다. 1. 그러니까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중요시키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갑니다. 자, 지금 만약에 전체가 1억인데요. 갑돌이가 A은행한테 1억을 빌렸습니다. 총융자에게요. 자, 그러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 갖고 10년의 상환이라면 4년 동안 남았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6천만 원을 상환했다. 그럼 1억에 6천만 원은 60%가 상환 비율이 되겠죠. 상환 비율이 되고, 그 다음에 4천만 원이 남았죠. 그럼 40%는 잔금 비율이 되죠. 자, 이걸 더하면 1이 됩니다. 그죠?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잔금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거기 보시면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잔금 비율이라고 되어 있나요? 잔금 비율은 저당 대부액 중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고 하고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저당 대부의 그 시점에 잔금 비율을 우리가 곱하면은 미상환 원금이 만약에 4천에다가 자, 40%를 곱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억에 40%는 4천이죠. 그 얘긴데. 자, 거기 보시면 잔금 비율을 구하는 식이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연금의 한가 계수를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 갑니다. 이 잔금 비율은 따라서 연연 연금의 한가 계수가 밑에가 전체 기간이고 위에가 무슨 기간이다? 잔여 기간이에요. 그런가요? 그다음 이따가 잔금을 구하는 거예요. 미상환 저당 잔금. 그럼 아직 상환하지 않는 미상환 저당 잔금을 구할 때는 자, 우리가 매번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은 매년 내니까 연금의 성격이죠. 자, 연금을 그냥입니까? 땡겨서 갚습니까?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요. 연금 현가계수. 그래서 연연을 이용합니다. 근데 전체 기간이에요? 잔여 기간이에요? 잔여 기간 때. 근데 요 그대로 있다가 식이 나올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같은 거는 이따가 이제 제가 한꺼번에 할 텐데 아마 공식이 있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식이 12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하지만은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있죠. 자, 이건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역수죠. 역수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어. 자, 연금의 내과는 들어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 자, 이거는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을 R로 나누고요. 자, 이건 뒤집어집니다. 뒤에서 R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얘가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 기출문제 특강을 꼭 보세요. 연금의 내과 계수가 잘 나옵니다. 이걸 갖고 제가 빨리 푸는 방법 가르쳐드렸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자, 얘는 1이 앞으로 오고,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이 붙고 R이 되고요. 얘는 R이 올라가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인데, 자, 지금 이 저자분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160. 자, 36번을 보시면은, 자, 169번, 36번 찾으셨습니까? 어, 야매도 있어요. 이제 이건 제가 옛날 야매인데, 연금의 내과 계수의 역수가 감칠임 계수예요. 그러면 N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는 건 감칠임 계수죠. 근데 이걸 감칠임 계수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감칠임 계수와 저당상수는 R이 올라가요. 뭐가 올라간다? 그럼 R이 올라간 걸 찾아보세요. 1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합니다. 미래가치죠, 감칠임 계수는. 그래서 미래니까 1이 뒤로 붙습니다. 야매로. 미래 받으니까. 야매, 야매. 저당상수는 현재가치죠. 1이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고. 자, 얘는 현재가치죠. 저당상수는 마이너스 N승이 붙어요. 근데 감칠임 계수는 마이너스가 안 붙어요. 알겠습니까? 뭐 하는지 몰라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눈대중으로 감칠임계수 저당수는 뭐가 올라간다? R이 올라간다며. 응? 1이 뒤에 달렸느냐 1이 앞에 달렸냐가 틀린 거죠. 그러면 감칠임계수는 미래가치잖아요. 그럼 1이 뒤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1번이 정답이에요. 맞나요? 근데 저당상수는 1이 앞에 달립니다.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4번이 저당상수가 되는 거죠. 제가 좀 해보세요. 그렇죠? 어. 맞나요? 어. 그죠? 어. 근데 이거는 옛날 자매인데, 마이너스 N승이 안 붙었죠? 그럼 마이너스 N승 넣으세요. 넣으시면 되죠. 4번처럼 그런 식은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어. 아니,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저자분이 4번을 했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저당상수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승을 좀 넣는 게 좋죠. 되게 예민하십니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어. 근데 이거는 옛날에 야매 우리가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만들어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찾는 거니까. 그냥 감칠임 계수는 1번이다. 예,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1번이 감칠임 계수는 3번이 연금의 내과 계수가 되겠죠. 역수니까. 그런가요? 2번이 21의 내과면 5번이 21의 현가가 되겠고. 여러분들 예민하시지만 4번은 마이너스 N승이 붙어야 되는 거죠. 저당상수니까. 아시겠죠, 그죠? 어, 그래서 대충 수식을 좀 암기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어, 근데 이제 이거 갖고 찾으라고 하는 적은 없었어요. 어, 근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1이 앞에 달리고 뒤에 달리는 걸 계속 연구했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거는 한 10년 전에 야매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어, 그래서 찾는 거니까 어,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어, 그러면 제가 앞쪽으로 오셔서 자, 163페이지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63. 가시면은, 24 있나요? 네. 자,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죠? 네. 그 못밖에 없어요. 감칠임 계수밖에 없죠. 24번은 쉽죠? 24번. 아니,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는 건 감칠임 계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3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5번은 답만 볼게요. 3번이 들었습니다. 할인율이니까 현가죠. 근데 N년 후에 1호는 20불이에요. 그럼 연금이 아니라 20불로 고치셔야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1호원이라는 단어 있죠. 1호는 한 번이잖아요. 그럼 연금이 아니라 20불의 현가 계수가 되겠죠. 얘기해야 넘어갑니다. 밑에도 20불의 현가 계수로 해설 나왔어요. 그래요?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일단 제가 찍어드린 거 위주로 먼저 갈게요. 아까 몇 번 찍었죠 먼저? 29번 찍었나요?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왜냐면은 그 순서대로 안 가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풀어드린 거를 가지고 머릿속에 두시고 나머지는 사이드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29번 찍었나요? 29번은 다 볼 거예요. 왜냐하면 틀린 거라고 돼 있지만 얘네들은 맞는 것들이 틀리게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맞는지 왜 틀린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1번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아까 일시불 있었죠? 일시불은 생략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냥이요. 앞에 생략돼 있어요. 그럼 일시불이에요. 그럼 일시불끼리 역수라는 얘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1번이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풀어오셨는데 미래가치계에서 현재가치 역수야?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이건 20을 생략한 겁니다. 그런가요? 자, 아까 제가 연내 나오면 감기라 그랬죠?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채금계수였어요. 시험 문제는 무조건 연결돼요. 이해갔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은 30번도 똑같은 문제였거든. 30번 찾으셨습니까? 네. 자, 저 보세요. 30번 중에서 이런 것도 요령이에요. 여러분이 빨리 풀려면요. 지문이 짧은 쪽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죠? 또 지문이 짧은 쪽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몇 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연내 나오면 감침 계수가 나오죠. 5번이 정답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역수관계를 낸다는 얘기예요. 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를 지금 제가 그 전 페이지를 다시 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답이 고고랑 고가 됐다는 건 연내 나오면 감침 계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29번 하다가 흥분하다가 글로 갔죠. 그럼 29번 다른 거 볼게요. 3번 감침 계수는 미래에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해서 매월 적립액을 계산하는 거 맞죠. 저당상수는 무슨 금이 들어가야 되죠? 원리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 해 원리금에 니자를 뺍니다. 그죠? 대답해 보세요. 니가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원금과 원리금은 다르잖아.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이 나와야 된다고. 원금 균등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원리금이 나와서 월부료 계산한단 말이야. 아시겠나? 근데 이거를 168페이지 35번 가볼게요. 168페이지 35번에 3번 있나요? 네. 아까 그 문제가 돌려낸 거죠. 네. 3번이 왜 틀렸을까요? 이거 빠졌죠. 틀렸습니까? 네. 그러니까 절묘하게 기출문제를 바꿔냅니다. 원리금이지 원금균등이 아니죠. 원금균등은 저당상수를 이용 안 해요. 그런가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가 왜 맞는지를 아시고 그걸 어떻게 틀릴 건지를 생산하는 거죠. 그럼 원리금의 원리를 빼고 원금이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죠. 35번 5번 이해 가셨어요? 원리금이 나와야 되죠. 그렇지만 대출을 받아서 매기간 원리금 사용하는 게 저당상수죠. 이해갔나? 내가 어디하다 흥분하다 왔지? 69번에 29번에 4번 하다가 왔지? 그 4번이 틀리게 나오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출제원들이 3명이 들어가요. 학교론에 3명이 들어가는데 교수들은요 저희보다 더 바빠요. 막 학회 논문도 써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봅니다. 기출문제. 똑같이 낼까요? 돌려내는 거죠. 뭔가 빼고 뭔가 집어넣는 거죠. 지금 청기누설하고 있어요. 네. 그 원리금에서 리차를 빼게, 니기차를 빼게 된 거예요. 29번에 4번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5번 있죠? 네.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있었죠? 네. 자, 그러면 미상한 대출 잔액은 이 원리금을 땡겨서 갚는다. 네.
그럼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미상환 대출 잔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죠. 지문 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답만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찍은 거. 30번을 찍었네. 그죠? 3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인가요? 찾았습니까? 5번. 자, 갑니다. 자, 그럼 다른 건 왜 맞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번. 주택 마련을 위해서 은행이 원리금이 있어요? 무슨 상수 이용해요? 변환상수. 자, 2번. 현재 5억이라는 게 20을이에요. 20을. 매년 5%는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20불이 나왔고, 그 다음에 10년 후라는 게 나왔죠. 그럼 10년 후는 미래 가치겠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 지문을 다시 살립니다. 살려서 35번에 5번을 또 냅니다. 35번에 5번을 가보세요. 비싸죠? 아니, 비싸다고 해. 아까 그 문제랑 좀 비슷했어. 현재 5억이 20불이고 5년 후니까 20불의 미래가치 계수로 사용하죠. 그럼 아까 30번에 2번이 35번에 5번이 다시 살아납니다. 갖다 뺏긴 거죠. 근데 절묘하게 똑같이 뺏기진 않았어요. 글씨가 자 조금 전년 대비라는 게 좀 들어가면서 약간 좀 틀린 거죠. 동감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30번에 2번까지 갔었죠? 그러면 3번 전년 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 일정에 적립한 후 달성한다. 그 연금을 일정한 적립한 후니까 연금의 미래가치가 맞죠? 그런가요? 자 4번 10년 후에 1억 있죠? 이게 일시불이에요. 현재 가치로 받죠? 그럼 일시불에 현재 가치 계수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정답은 5번만 틀린 거죠. 그렇죠? 32번 중요하다고 했나요? 자, 틀린 거.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계산할 때는 다 복리 계산이에요. 무슨 계산이다? 그래서 화폐 시한 가치 나오면 무조건 다 복리입니다. 그죠? 이자이자가 또 붙죠, 그죠? 복리고. 자, 지금 2번이 아까 나왔던 지문하고 비슷해요? 원리금 상환 나왔어요. 무슨 상수? 도당상수죠. 도당 대출의 매기가 원리금이니까. 그런가요? 자, 5번, 3번.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을 모으기 위해서 분립했죠? 그럼 아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쪼갠 거잖아요. 그럼 감채 계수를 곱해야 되죠. 그럼 3억에다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감채 계수를 곱해야 되죠. 3번이 틀렸나요? 틀렸고. 4번에 매월 말 50만원씩이 연금이죠. 이걸 현재 가치로 계산하죠.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역수가 누구죠?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한다는 게 그 역수가 현재 가치라는 거죠. 그죠?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치면 1이 된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 5번이 또 살아납니다. 5번이. 자, 32번에 5번이 맞죠? 근데 넘기시면 살아나서 35번에 1번으로 바꿔냅니다. 상환비율과 잔금비율 합치면 1이 됩니다. 절묘하죠. 출제원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찍어드린 이 문제들을 계속 돌려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합격하십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잘 쓰신 게 기출이라고 적어놓진 않았지만 예상되는 문제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쪽으로 봐요. 지금 아까 제가 32번에 5번을 보다가 왔죠?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치면 1이 되지 0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가요? 3번이 정답이죠? 33번은 작년 문제예요. 작년에는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33번 화폐 시험 가치에 관한 설명도 오는 것은 기억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서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뭐예요? 저당상수죠. 그런가요? 자, 근데 연연하고 저상의 역수죠. 연금의 미래가치는 자 미래에 뭉친 금액이잖아요. 그 매기간 일정 금액을 분립하여 나갈 때 미래 일정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할인율이 깡률이에요, 깡률. 그러면 깡을 많이 하면은 그 현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런가요? 네. 그러면 현재 가치 개수가 작아진다는 거죠. 할인율이 커지면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기억만 틀리고 니은디귿 넣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제 35번으로 마무리 하셔야 돼요. 화이팅 하세요. 자, 이 35번은 지금까지 나왔던 걸 다 돌려낸 거죠. 1번 잔금비율과 상환비율 합치면 1. 자, 연연 나오면 저당상수 나오죠.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이 나오죠. 단리가 아니라 복리가 나와야죠. 아, 죽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 옳았던 지문들을 다 바꿔낸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만 갖다 쓴 거죠. 왜? 5번이 확실히 맞았으니까요. 맞나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는 이 문제들은 다 이의신청이 안 된 것들이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럼 단리를 복리로 바꾸고 0을 1로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5번만 맞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찍어드린 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다른 지문들의 예상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넘겨보면은, 자, 계산 문제까지 갑니다. 우리가 26번 갑니다. 제가 26번은 별표 쳤습니까? 그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기출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연습해야겠다는 응용 문제지, 적중되긴 좀 어려워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찍어드린 거 위주로 가시는 것이지, 이건 그냥 아 이런 문제구나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갈게요. 틀린 거도 있죠. 네. 5번인데 이게 난이도가 있는데 이따 볼게요. 연금의 현가계수와 역수는 저당상수는 맞아요. 원리금은 부채서비스액이 원리금이에요. 그죠? 그건 원리금 균등상환에 의한 부채서비스액을 원리금을 계산한 경우에 활용되는 거죠. 저당상수가. 지금 저당상수하고 있잖아요. 일정 차입금에 대한 매기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 합계를 구하는 거죠. 원리금이니까.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저당상수에 의한 산정된 원리금 상환액은 매월 균등하게 나오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5번은 자 따보세요. 원리금 균등 상환. 기억나세요? 자, 보세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은 그냥이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항상 이자라는 것은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그러면 잔액이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 초기에는 이자가 많아요. 많다가 이자가 점점 줄죠. 원금은 늘어나죠.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저당상수에 의한 산정된 부채서비스액이 원리금이거든요. 매달. 대답 좀 해봐요. 그 안에 차지하는 원금의 비중을 물어본 거죠. 그 원금은 초기일수록 어떤다? 작죠. 그죠? 초기는 작습니다. 만기에 갈수록 커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별표는 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저자본의 응용문제지 이게 꼭 적중되기란 좀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찍어드린 건 다 뭐였죠? 기출이었죠. 그걸 돌려낸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27번도 기출입니다. 근데 기출인데 5번은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걸 볼게요. 감칭계수와 연내가 역수죠? 자, 연금의 현가계수는 매년 이런 식이 연금이고요. 인식으로 환원하는 게 현가계수입니다. 연금의 내과계수는 매년 이런 식이 연금이에요. 그 다음에 N년 후가 내과죠? 정확하고요. 자, 저당대부액 중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고 하죠.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비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이 내부순위율은요. 자, 따라서 현금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다 현재 가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무슨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 현재 가치. 다 현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까지 풀어오셨기 때문에 이 내부 순위는 아직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 순위는 한인연구 수준 분석법이기 때문에 다 현재 가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현재 가치를 고치세요. 아시겠습니까? 순용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을 맞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이제 28번은
응용 문제인데 1억의 담보대출을 10% 고정금리 20년 동안의 매년 원리금 상환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에다가 무등상승 곱하면 돼요. 쉽네요. 4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31번이 계산 문제인데 쉽게 내셨더라고요. 일시불의 대가인데 현재 6천이 있잖아요. 일단의 토지가 있으면 그걸 매년 10%씩 3년 후죠. 그럼 이건 일시불의 미래 가치예요. 그럼 우리가 6천만 원 곱하기 요거를 대입시키면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이 3년이죠. 10%죠. 자 이렇게 해보세요. 1년이면 1.1, 2년이면 1.2, 3년이면 1.331이라고 암기를 하시려 했죠. 그죠? 그럼 여기다 1.331을 때려버리시면 돼요. 오타 났는데 그 3은 곱하는 게 아니라 승입니다. 승. 그러면 7986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34번도 벼펴치지 마세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미래가치를 많이 받으려면요. 그냥 이래요. 이자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받잖아요. 기간이 적은 게 좋아요? 길수록. 길수록 많이 불립하잖아요. 미래가치 커지겠죠. 상식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체크하셨죠? 자 아까 제가 찍어드린 문제 있었나요? 그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옳은 지문도 봐야 됩니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돌리시면 그 위에는 좀 어려워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게 33번이었는데 작년에 개론이 좀 어렵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33번에 맨 마지막에 니을이 좀 어렵게 졌죠. 그렇죠? 그럼 자 어떻습니까? 자 이걸 다시 본다면 자 지금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한대요. 가치는 가격이잖아요. 금액이잖아요. 금액. 대답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할인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할인율은 그냥요 깡률이에요. 깡률. 깡을 많이 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어음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로 곱하잖아요.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그것도 작아진다는 거죠. 아 얘기 좀 해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카드깡 아시지? 어음깡. 상품권깡. 다 아세요? 그럼 내가 어음을 할인하려고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음이 위험한 어음이에요. 그럼 이 할인업자가 할인율을 어음의 가치가? 그럼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개수도 떨어지니까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3번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1번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은 그 앞에 나왔던 문제들이 거의 비슷했던 문제였거든요. 약간 리을을 좀 어렵게 냈는데 그래도 기억이 확실히 틀렸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다. 작년에 조금 어렵게 나왔다는 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십시오.